자하오, 대마 중국어의 대마입니다. 오늘은 생각할 상자 샹샹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뭐뭐 하고 싶다. 예를 들면 뭐 먹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누구랑 가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등의 문장을 만들어 볼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你想吃什么? 뭐뭐 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나타낼 경우에는요. 동사 앞에 想을 넣어주시면 돼요. 어디에 넣어준다? 동사 앞에 想을 넣어주면 돼요. 먹다가 吃죠. 그러면 먹고 싶다 하려면 想吃 라고 하면 됩니다. 뭐 먹고 싶어요? 你想吃什么? 시작. 你想吃什么? 你想吃什么? 뭐 보고 싶어요? 앉으셨나요? 네, 보다란 단어를 알아야겠죠? 보다는 看, 그렇죠? 看입니다. 그러면 你想看什么가 되겠죠? 你想看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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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마시고 싶어요? 뭐 마시고 싶으세요? 你想喝什么? 你想喝什么? 마시다, 喝, 그죠? 你想喝什么? 뭐 하고 싶어요? 하다라는 동사를 빨리 떠올려야겠죠? 你想做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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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做 대신에 干을 넣어도 되죠? 你想干什么? 你想做什么? 뭐 사고 싶어요? 사다라는 동사 买, 그쵸? 你想买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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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팔고 싶어요? 팔다는요? 네, 마이, 사서, 마이, 사다는 마이, 팔다는 마이죠. 뭐 팔고 싶으세요? 你想卖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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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고 싶어요? 你想去哪儿? 你想去哪儿? 어디는요? 哪儿 또는 哪里도 되죠. 你想去哪里? 你想去哪里? 你想去哪儿? 중국 가서 뭐 하고 싶어요? 你想去中国做什么? 네,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 나오면요. 첫 번째 동사 앞에 시앙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동사 去 앞에 들어가면 돼요. 你想去中国做什么? 시작. 你想去中国做什么? 你想去中国做什么? 중국 가서 뭐 팔고 싶은데요? 만드셨나요? 你想去中国卖什么? 그죠? 你想去中国卖什么? 你想去中国卖什么? 누구랑 가고 싶어요?
你想跟谁去? 누구누구와라는 개사 끈이죠. 끈. 네. 개사와 조동사가 같이 나올 경우에는요. 조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想, 想, 그다음에 끈이 나옵니다. 你想跟谁去? 누구랑 가고 싶어요? 你想跟谁去? 你想跟谁去? 어떻게 가고 싶어요? 你想怎么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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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운전해서 가고 싶어요. 자가용으로 가고 싶어요. 我想开车去。 我想开车去。 운전하다. 开车. 开车. 我想开车去。 저는 양꼬치가 먹고 싶어요. 네, 만드셨죠? 我想吃 양로串. 我想吃 양로串. 양꼬치는요, 양로串. 양로串 또는 R 발음을 끝에 넣어서요. 양로串. 양로串. 양꼬치 먹고 싶어요. 我想吃 양로串. 我想吃 양로串. 我想吃 양로串. 저는 커피 마시고 싶어요. 네, 저는 아메리카노가 마시고 싶어요로 할게요. 我想喝美式咖啡. 아메리카노는요, 美式咖啡. 美式咖啡. 저는 아메리카노가 마시고 싶습니다. 我想喝美式咖啡. 我想喝美式咖啡. 따라하고 계시죠? 我想喝美式咖啡. 나 쉬고 싶어요. 我想休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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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로맨스 보고 싶어. 我想看爱情片. 로맨스 영화는요, 爱情片이라고 해요. 爱情片, 片이 영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爱情电影도 되고요, 爱情片도 됩니다. 나 로맨스 영화 보고 싶어요. 我想看爱情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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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차 사고 싶어. 我想买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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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 제품을 팔고 싶어요. 我想卖 我们公司的产品. 제품은요, 产品, 产品이라고 합니다. 我想卖, 팔고 싶어요. 무엇을? 우리 회사의 제품을. 我们公司的产品. 我想卖 我们公司的产品. 다시. 我想卖我们公司的产品. 저 유럽 가고 싶어요. 我想去欧洲. 유럽은요, 欧洲라고 합니다. 欧洲.
我想去欧洲。我想去欧洲。我想去欧洲。저는 중국 여행 가고 싶어요. 만드셨나요? 我想去中国旅游。我想去中国旅游。여행하다는요, 旅游고요. 어디 어디로 여행 가고 싶다 할 때는요, 去 뒤에 장소 놓고 끝에 旅游 형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我想去가고 싶어요. 중국으로 여행. 去中国旅游라고 하시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我想去中国旅游。我想去中国旅游。다시 한번，我想去中国旅游。당신과 친구하고 싶어요. 누구누구와？我想跟你做朋友。我想跟你做朋友。我想跟你做朋友。당신과 대만으로 놀러 가고 싶어요. 我想跟你一起去台湾玩儿。我想跟你一起去台湾玩儿。台湾은요，台湾，台湾，그렇죠？놀다는요，玩，혹은玩儿，이되겠습니다。我想跟你一起去台湾玩儿。我想跟你一起去台湾玩儿。당신과 만나고 싶어요. 만나다. 我想见你。我想见你。我想见你。보고 싶어요. 我想你，我想你라고 해요. 想은요 여기서는 조동사인 뭐뭐하고 싶다라고 쓴게 아니라 동사의 역할로 그리워하다, 보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 想 B 하면은요 A가 B를 그리워하다, 보고 싶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我想你 하면은요 보고 싶어 이런 뜻이 됩니다. 읽어볼게요. 我想你。我想你。무슨생각하세요？네，그리고想이요，생각하다라는뜻도있어요。그래서무슨생각하세요？你想什么？네，상대방이뭔가를생각하고있다，멍때리고있는것같다。그럴때你想什么？라고해주시면돼요。읽어볼까요？你想什么？你想什么？你想什么？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你好好想想。你好好想想。네，好好는요，잘뭐열심히이런뜻이거든요。好好，好好。일성으로 바뀌고요. 끝에가 뒤에 어른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好好 해도 되고요. 好好 해도 됩니다. 想은요, 생각하다. 그래서 동사를 두번 반복하면 뭐뭐 좀 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你好好 想想 하면은 잘좀 생각해 보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你好好 想想 시작. 你好好 想想. 네, 되셨나요? 자, 오늘은 想, 생각할 상자 想을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문장이 한국어를 듣고 바로 중국어로 안 나온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듣고 꾸준히 매일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중국어에 활용할 수 있죠.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중국어 실력을 조금이나마 조금씩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